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것은 일단 위력관계가 성립하는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낮은 경우에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높은 쪽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통상적인 강제추행과 특별히 다른 점이 통상적인 강제추행이 기습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추행인 반면에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습성, 폭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그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부당한 불법적인 성적 접촉도 가만히 참아왔던 만큼 사후에 이것을 문제 삼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칫하면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자가 꽃뱀으로 취급을 받는 등 오히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가 더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피해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신중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만연히 고소를 한다든지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혹은 언론이라든지 지인들에게 퍼뜨리는 등의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이 정말로 효과적이려면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을 경우에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권력적 강제추행, 성추행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험이 많이 쌓여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피해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주저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 뒤에 그것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연구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